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은 이제 우리가 서쪽이고요, 예, 추수의 계절이고, 그죠? 모든 만물이 이제 흡수하기 해서 들어오는, 예, 가을의 그런 계절입니다. 숫자로서는 4자와 9자를 얘기하고요, 색깔로는 흰색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금이 이렇게 자주 있는 사람은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강하고, 예, 획득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그죠? 유부단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의리가 있다. 사주에 금기운이 없는 사람은 의리가 좀 부족해요. 또 물론 금기운이 너무 붙도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건 이제 종력기계라 그러죠.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은 적어도 무지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사주학에서 다자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도 병, 적은 것도 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기운 있는 사람들은, 예, 어떤 카리스마도 있지만 또 의리가 있고, 그죠? 그래서 또 베푸는 마음, 한번 가면 끝까지 가는. 그래서 군인, 경찰, 검찰, 운동, 뭐 예체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지극관에 상당히 또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기운은 우리 인체에서는 뼈를 얘기하고 피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이 약한 사람은 뼈가 약하고, 예, 피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피부가 좋은 사람은 금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나고, 그죠? 또 힘이 좋습니다. 근력에. 근력은 피부죠. 바로 힘이 좋고, 그래서 예체능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예, 굉장히 또 이렇게 잘생긴 미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부가 좋으니까 거의 광채가 나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많다. 예, 천간에서는 경금과 신금이 있겠죠. 예. 지지에서는, 예, 그죠. 필신자, 신금과, 그죠. 또 유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 경신, 예, 신유, 이렇게 나가겠죠. 또 경술도 있고, 그죠. 신해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이루어지는데, 금기운이 없으면은, 예, 의리와 또 어떤, 신체적인 약간, 그런 부족함. 또 내지는 뭡니까? 아, 조용한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금이 있는 사람은 꼭 불의사이 됩니다. 새와 불은 공생공존해요. 금이 불을 만나지 못하면 녹지를 못하고, 이 뭡니까? 이 우리가 갈지를 못하고 녹히지를 못합니다. 다이아몬드도 갈고 빛을 내야 되고 금도 갈고 빛을 내야만이 우리가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만 있고 불이 없으면 이 또한 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주의 금기운이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의리가 있고 두말하지 않고, 그죠? 소위 말해서 다른 쪽에 마음을 먹지 않는 그런 아주 의리가 있는, 한번 가면 끝까지 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바로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을이죠. 가을에서 특히 금기운이 강한 사람은 봄에 태생의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많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뭡니까? 신유, 경술, 경조, 경자 이렇게 나가겠죠. 뭐 신축도 있겠고, 그죠? 그죠? 그렇죠? 신사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가을 태생은 봄 태생을 만나고, 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뭡니까? 이 가을 금기운이 강한 사람은 가을 태생을 만나면은 서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에, 아, 내가 조금 우유부단하고 멋이, 아, 내가 결단력이 약한 사람은 금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보완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사주학은 보완시키는 거예요. 부족함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용신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 많으면 빼주고 약하면 보태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용신아, 예, 조업법이다, 또 이렇게 억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잘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그 용신을 잘 맞을 때 서로 간의 DNA를 보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기운이 얼마 잘 자리 잡고 있는지, 금기운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없는지, 금기운만 있고 불이 없으면 재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이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러면 칼제비로 나가요. 칼집을 나가는 건 뭡니까? 주로 깡패죠, 그죠? 예, 조폭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금기운이 많고 불이 잘 잡으면 의사로 나갑니다. 같은 칼인데 종류가 다르겠죠. 예, 식육점 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또 이게 식이 유통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의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같은 칼인데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아침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먹으면 뭡니까?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우유 그 이슬을 누가 먹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듯이 이 근기운을 어떻게 누구를 맞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기운이 많은 사람은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고 의리가 있고 또 수확이 많은 계절이라서 이 곡식이 많이 이르러서 알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차곡차곡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기운이 너무 많으면 폐가 약합니다. 폐질환이 약하고 대장질환이 약합니다. 또 뼈가 문제가 되고 또 근기운이 너무 약해도 뼈나 피부나 이런 폐가 너무 폐대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학은 고루고루 이렇게 서로 간의 행평성이 맞아야만이 예, 그 사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타고나지는 못하니까 그것을 잘 보완식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예, 남녀의 궁합이 있고 노사간의 궁합이 있고 예, 동무까지 그죠? 우리가 동성간에도 궁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렇게 맞춰 나갈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크게 대성할 수 있고 내 며느리, 내 사위, 그죠? 내 아들 크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아야만이 우리는 궁합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회사에서도 어느 모 회사는 옛날부터 그렇게 직원을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를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근기운이 많은 사람은 조용한 카리스마 있고 의리가 있다. 또 피부 질환이 좋고 뼈 질환이 좋아서 잘생긴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예, 근기운 많은 사람 잘 만나서 예, 의리 있고 책임감 있고 조용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팔봉쌤이었습니다.